지금 현재는 백홍강에 나와 있거든요. 와, 보드 축제라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들 많습니다. 엄청나요. 진짜 사람한테 밟힐 것 같아요. 엄청납니다.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거든요. 사람 와, 많이 빠졌어요, 이제는. 지금 사람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. 안쪽에 가면 사람 더 많아요. 안쪽에 가면 사람이 더 많지만은요. 와, 엄청납니다. 우리 언니는 돈 버시느라고 애기들까지 길에서 자면서까지 이렇게들 물건을 팔고들 계십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야시장이 큰데요. 현재는 길거리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술 드시고 이렇게 물건을 내시고요. 우리나라에서라도 많이 파는 거. 길거리 음식. 이렇게 피자도 팔고요. 그냥 흔한 길거리 음식들 많이들 판매하고 또 길에서들도 그냥 편하게들 먹으면서 즐깁니다. 흔한 우리 이렇게 길거리 음식들도 많이 판매를 하시네요. 꼬치들부터 해서. 리레오 쓰여간 롬토 능 15,000 깁 2토 25,000 깁 리레오 쓰여간 롬토 능 15,000 깁 2토 25,000 깁 리레오 쓰여간 롬토 능 15,000 깁 2토 25,000 깁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. 흔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길거리 음식 저도 하나 사봤습니다. 5,000 깁 5,000원 주고 샀어요.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죠? 치킨도 이렇게 팔고요. 진짜 야시장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. 축제라 그런가 라오스 사람들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더 많아요. 오징어 바다가 없지만은 이렇게 오징어 돼서 팔아요. 평상시에는 야시장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. 이 축제를 인해 가지고 야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이렇게 통오징어도 5천 개. 길거리 음식에서 최고입니다.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자. 야자스 이렇게 파네요. 15,000 깁 하나에 15,000원요. 이렇게 초밥도 팔아요. 초밥도 꼬치 꼬치도 팔아. 야시장으로 인해서 저 축제로 인해서 야시장 이렇게 큰 건 저도 처음 봅니다. 어마어마해요. 입고 나와 있어요. 자, 오늘은 피얼라우. 오늘은 축제입니다. 축제.